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하무인 북한과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 바뀌어야 합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정세가 다시 경색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속, 저고도, 특이한 비행 궤적이라는 특성을 갖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드나 패트리엄 미사일로도 막아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더군다나 소형화된 핵무기 탑재도 가능하고 이동식 발사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로 기동시간도 현격히 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무력 시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9.19 군사 합의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를 인내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을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습니까? 안하무인 북한의 막무가내식 무력 시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과거의 버릇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고 할 말이 있으면 북한은 더더욱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 눈치만 보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대응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미 국방부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만 단거리 미사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조사라는 미명하에 단거리 미사일이라 보고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4.1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처음에는 미사일, 그 다음엔 발사체, 마지막엔 분석 중이라며 수차례 말바꾸기를 했습니다. 4.1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달리 말하기 어려우니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 정부가 애써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심기 보존을 위해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는 노력을 멈추지 않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안보 태세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북한이 호기를 부릴 시간도 우리 정부가 우물쭈물할 시간도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만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회에서 여야 정 상설 국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중에 인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감하고 찬동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의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추경 역시 빠른 검토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그동안 제대로 안되고 지지부진하다가 대통령이 이럴 때만 또 얘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협치의 도구이자 촉매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장식용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대통령이 직접 대치정국을 푸는 정면에 나서는 것은 어떤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극한 대결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서라는 사회 원로의 충고를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이 동풍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협치의 가운데에 대통령은 늘 말뿐이고 실제로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회 무시, 야당 무시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금번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가동 과정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침에 우리 당 손학규 당대표가 밝혔듯이 식량 지원과 안보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때 송현정 기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비난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관련 송현정 기자에 대한 비난은 참으로 속 좁고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송현정 기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송 기자의 예리하고 깊이 있는 진행과 날것의 신선함이 곁들여져 하마터면 지루하기 짝이 없었을 대담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고 더 많은 국민들이 흥미롭게 보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차분함과 진지함도 송현정 기자 덕분에 더욱 살았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더 공격적이어야 했는데 여전히 점잖았습니다. 송현정 기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지지자들은 늘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변을 적당한 긴장의 양념으로 무난히 듣고 시청하게 해준 송현정 기자에게 오히려 감사 편지를 쓰고 큰 선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송 기자가 아니었으면 채널이 수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